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EU 다정다감입니다. 단풍잎이 가을옷으로 갈아입기도 전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두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충만 리포터는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뜨거운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뜨거운 친구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으로 이 몸과 마음이 아주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불타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도착한 이곳은요, 보이십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대구 덕산중학교에 말이죠. 끼가 충만하고 의욕도 충만하고 열정도 충만한 진짜 다재다능한 스타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잠깐만요, 감독님, 잠깐만요.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지? 야, 카르멘, 말이 좀 심하다. 니도 똑같아, 타이론. 어디도 충년 추다와서 허세 부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학교 무용마 1등은 나야. 야, 말 좀 제대로 해. 나 부러 못하거든? 야, 이건 다 기술용어야. 무용만이라면 이 정도 알아야지, 안 그래? 야, 공부 좀 하고 살아. 야, 잠깐인데. 그녀가 꿈에서 만나오던 그녀가 스타잖아. 다시 못 볼 그녀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아. 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우다가 노래를 부르지 않나, 이게 지금. 아니, 무슨 상황이지? 지금 나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제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신데요?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이요.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노래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쇼나바스입니다. 예산 덕산중학교. 이곳에서 요즘 소문이 자자하다는 뮤지컬 동아리 쇼스타퍼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한창이더라고요. 와, 아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친구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있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싸우는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연기 되게 잘해. 저 연기가 통하니 참 뿌듯하네요.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은데 어떤 팀이죠? 저희는 저희들만의 이야기를 멋있는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2013년에 창단돼 올해까지 9년째 덕산중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쇼스타퍼스. 아이들의 열정만큼이나 나날이 일취월장해지는 실력은 지금까지 참가한 수많은 뮤지컬 경연대회를 통해 인정받아왔습니다. 쇼스타퍼스의 실력 직접 한번 느껴볼까요?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는 뮤지컬 페임.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인데요. 쇼스타퍼스와 딱 어울리는 무대 잠시 감상해보시죠. 네, 우리 17명의 아들, 딸도 참 예쁘죠? 네. 네,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또 여름방학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모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지난 9월 9일에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렸던 충남 학생예술축제 예선에 참가해서 총 90팀 중 7팀만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중에 우리 덕산중학교 뮤지컬 쇼스타퍼스가 포함이 돼서 너무도 기쁩니다.
야, 우리 친구들, 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왕년에 또 제가 또 뮤지컬에 대한 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몸에서 이 춤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DNA가 아, 팔팔. 아, 지금부터. 이씨. 들어왔어. 아니, 어떻게 무릎만으로 저런 춤이 가능한 거죠? 왕년에 그 뮤지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춤 선생님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뮤지컬의 꿈을 이루어주실 노래와 연기 선생님은 어디 계시나요? 여기요, 여기. 네,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와, 다 모였어요. 우와! 네, 뮤지컬에서 정말 여러 요소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노래,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노래에서는 아무래도 충만한 소울이죠. 제가 이름이 또 충만인데. 오, 맞으시긴 해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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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충만했나요? 연기에서는 대사 전달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대사 전달력. 그럼 대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내가 그 캐릭터다라는 그런 몰입력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는 작고 쭈글쭈글하고 악천 연약하지. 넌 패배자야. 언제나 그럴 것 같다. 이 연기예요? 진짜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네, 춤은 잘 추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못 추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혹시 또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이 그래도 단기간에 춤을 잘 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아, 춤 하면은 역시 자신감이 꼭 필요한데요. 아, 자신감. 네, 모든 사람들 다 자신감을 갖고 춤을 추면은 언젠가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짝만 보여주시죠. 와, 와, 와. 분홍 저도 할 수 있나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럴싸한가요? 선생님, 그럴싸한가요? 장난은 이제 그만! 쇼스타폭스 친구들에게 뮤지컬의 모든 것을 배워봤는데요. 아, 직접 배워보니까요, 볼 때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우, 진짜 선생님 잠깐 배우고 왔는데 네. 아, 정말 이렇게 땀이 나고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 그쵸, 힘드시죠. 아니, 우리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춤도 외워, 노래도 해, 연기까지 하니.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공연할 때 40분짜리 공연을 무대에서 하거든요. 와, 40분.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이제 열정도 넘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무대에서 되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더 신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5분도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5분도 아닌 이걸 준비하면서 땀이 이렇게 나고 대사 외우랴, 춤 외우랴, 연기하랴. 이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 쉽지 않죠. 그럼 한번 실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야, 카르멘, 말이 좀 심하다. 너도 똑같아, 타이론. 어디서 춤 좀 배우고 왔나 보지? 야, 무용과의 1등은 나라고! 말 좀 제대로 해. 나 프로 못하거든? 얘들아, 말리지 마봐. 정말. 뭐야? 그녀가 꿈에서 만나오던 그녀가 내 앞에 보이는 건 꿈이 아냐. 스타잖아.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잠깐만 배웠는데도 와, 온몸에 땀이 나고 이렇게 진짜 힘든 게 뮤지컬이구나. 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선생님을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200점. 200점! 100점 만점에 몇 점? 30점? 같이 연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제가 좀 잘하는 편인가요?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정 넘치고 친절한 일일 선생님들 덕분에 짧게나마 뮤지컬에 한 발자국 다가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은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친구들도 처음엔 다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물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이 무대에 많이 오른 만큼 실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다면? 제가 대회 때 한 번 대사를 저른 적이 있었는데 대사를 까먹은 적이. 네, 그때 이제 상대방 친구가 잘 받아줘서 티는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요. 솔로곡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가사에서 하나를 틀려갖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멈칫했던 적이. 아, 솔로였는데. 네. 모두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픽사이 났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지금요? 네네. 한번 극복해봐야죠. 게이 짓궂은 장난이라도 너에게 말을 걸 핑계를 찾는 건가 봐. 그런가 봐.
어우, 대단한데요? 아니, 사실 여기서 음이탈 날 게 없을 것 같은데? 음이탈은 가사를 틀렸고. 아, 가사를 까먹었었던 기억. 아, 지금 이제 극복했으니까 된 거네요. 축하합니다. 아, 근데 두 분 다 이제 배우의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뮤지컬 배우가 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지. 제가 뮤지컬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뮤지컬을 하면서 제가 더욱 행복한 뮤지컬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점심 나왔다, 점심! 연습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맛있게 먹어.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온 이분은 누구실까요? 맛있게 먹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시죠? 저요. 덕산중학교 교장 김화자입니다. 아,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네,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애들 점심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오늘 학교 나오신 거예요? 아이, 뭐 쑥스럽네요. 제가 쇼스타퍼스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뭉클하고 해서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지금 약간 했던... 우실 것 같은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멋진 무대를 펼쳐나가고 있는 쇼스타퍼스 단원들. 눈사태를 막을 순 없어. 춤추는 나를 막으려 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앞으로 어떤 뮤지컬을 하고 싶나요?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하는 사람도 즐거운 신비하고 아름다운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무대를 선보일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쇼스타퍼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뜨거운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떤 친구들인가 궁금했는데요. 바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멋진 친구들이었군요. 어린 나이에 벌써 자신의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우리 충만 리포터가 쇼스타퍼스 친구들에게 이 뮤지컬을 잠깐 배워서 선보인 이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게 뮤지컬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40분이나 되는 공연 중에 극히 저는 1분만 배웠을 뿐인데 연기하랴, 노래하랴, 춤추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쇼스타퍼스 우리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어른스럽고 대견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쇼스타퍼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예산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이름이 쇼스타퍼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뜻일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말 그대로 쇼를 멈추게 하는 뮤지컬 넘버로 이 뮤지컬 넘버 중에 박수갈채가 이제 쏟아지면 그게 잠시 멈추게 하는 열정의 노래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딱 이게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친구들과 제법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다가오는 29일이죠. 2021 충남도 학생 연극 뮤지컬 축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쇼스타퍼스 친구들. 지금처럼 열정 넘치는 기세로 열심히 연습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정다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멋진 뮤지컬을 선보이면서 예산을 빛내고 있는 팀이죠. 예산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쇼스타퍼스의 담당 교사 류재봉 선생님과 이효빈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나마 멋진 뮤지컬 무대를 펼쳐서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랜선으로 문화생활을 즐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 덕산중학교가 뮤지컬 동아리인 쇼스타퍼스 2013년에 창단을 해서 올해로 9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창단 시작부터 함께 오신 건가요? 아, 네. 창단 멤버는 아니고요.
저는 2018년도 3월 1일자로 덕산중학교를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4년째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뮤지컬 동아리의 담당 교사를 맡게 되신 거예요? 뭐 특별히 엄청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음악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맡았고요. 아, 네. 그리고 충남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관님의 시책사업인 예술교육의 활성화로 뮤지컬, 연극, 합창, 학생 오케스트라, 국악 등 각 학교마다 음악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많습니다. 충청남도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도 올해로 60회째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예산 독산중 뮤지컬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뮤지컬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런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 없던 용기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나와준 이효빈 학생도 영상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학교의 뮤지컬 동아리 외에도 요즘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많았을 텐데요. 뮤지컬 동아리를 그중에서 꼭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덕산중 김하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를 하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뮤지컬 동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뮤지컬에 호기심이 생겨 알아보고 관심이 생겨 뮤지컬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어린 나이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또 그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효빈 학생은 그런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효빈 학생이 뮤지컬을 통해 보여준 연기력으로 연기상을 수상했다면서요. 어떤 작품으로 수상했나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뮤지컬 페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이나 연기상을 탔습니다. 와. 이 작품에서 저는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타이론 잭슨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는데요. 캐릭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대에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캐릭터가 평소 저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캐릭터에 많이 녹여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야, 아니 한 번도 타기 힘들다는 상을 이 두 번씩이나 타는 건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치고 가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연기하는 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쉬는 시간에는 그 나이에 맞는 뭔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 같은 모습이 보이다가도 딱 연습 큐, 이 사인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효빈 학생이 연기 실력을 한번 조금 뽐내보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일단 무용반 1등인 카르멘이랑 타이론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와, 좋습니다. 날 가르칠 만한 건 없어, 전혀. 그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고. 그리고 난 이미 여러 곳에서 스카웃이 들어오고 있어. 카르멘, 네 앞날이나 걱정해. 와! 잘했어요. 아니, 눈빛 바뀌는 거 보셨어요? 와, 대단한데요. 왜 2년 연속 연기상을 수상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몰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그런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주말에 항상 나와서 뮤지컬 동아리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6시간씩 연습을 했고 또한 점심 시간 때 밥을 빨리 먹고 서로 모여서 연기 연습도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정하신 유재봉 선생님과 뮤지컬 강사이신 방현수 선생님, 윤경현 선생님께서 발성부터 안무 그리고 연기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뿌듯하시겠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요. 효빈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줄 몰랐네요. 결친 보람이 있습니다. 네, 멋진 연기를 보여준 효빈 학생뿐만 아니라 쇼스타퍼스 친구들 모두 실력이 대단하던데 이 단원들 모두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조금씩 배운 건가요? 아니요, 전혀 뮤지컬은 완전 초보인 친구들이고요. 네. 우리 덕산중학교 뮤지컬 동아리가 9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문 외부 강사 두 분과도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열정과 연습량이죠. 점심 식사 후에 40분의 개인 연습과 매주 주말에 등교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습하고요.
또 여름방학 캠프 때 집중 연습을 한 결과 대회에 나가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연습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온 성과라고 하니까 정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영상에서 쇼스타퍼스 친구들이 뮤지컬 페임으로 멋진 공연을 펼쳐줬는데요. 작품 내용이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쇼스타퍼스 친구들과 참 잘 어울리는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품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작품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원들의 능력을 고려하는 편이고요. 강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작품을 영상을 검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창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연습한 덕분일까요? 각종 뮤지컬 경연 대회 나가서 수상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제가 부임해오던 2018년도에 전국대회에서 단체상과 3명의 연기상을 수상했고요. 2019년도에는 충청남도 학생인국축제에서 최우수상과 연기상, 그리고 금년에도 지난 9월 9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렸던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과 3명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큰 대회에서도 떨지 않고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로 뮤지컬이 좋아서 즐기는 친구들이고요. 또 해마다 학교 축제 때 정기 공연을 통해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키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 축제 때 정기 공연을 하나요? 네, 해마다 12월 말 학교 축제 때 정기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에 공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렇군요. 공연 후 지역 인사 부모님부터 덕산중 쇼스타퍼스가 예산의 브로드웨이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고요. 특히 김하자 교장 선생님의 눈물 어린 감상평에 감동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이 가니까 이렇게 좋은 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어요. 효빈 학생, 열심히 연습했어도 큰 무대에 오르면 정말 떨릴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무대를 좋아하고 즐기는 저도 사람이 많은 큰 무대에서는 당연히 떨리는데요. 그럴 땐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 다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있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마음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무대에 올라가 재밌게 공연할 수 있어요. 역시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자세가 괜히 연기상을 수상한 학생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효빈 학생은 해보고 싶은 연기나 뭐 뮤지컬 작품이 혹시 있나요? 저는 뮤지컬 빨래 같은 가슴에 와닿는 의미가 있는 뮤지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와, 이렇게 어쩜 마음도 따뜻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러울까요? 나중에라도 꼭 효빈 학생이 원하는 작품으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보러 가겠습니다. 저도요! 네, 이제 내년이면 3학년이 되는데 내년에도 쇼스타퍼스에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당연하죠. 저는 무대가 좋고 뮤지컬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쇼스타퍼스에서 꾸준히 활동할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동아리에서 제가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와, 또 분위기 메이커였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두 분의 목표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거일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효빈 학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제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자랑스럽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 큰 무대에서 관객들의 환호가 있는 뮤지컬 배우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 등교길에 저희를 맞이해 주시며 칭찬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쇼스타퍼스 친구들, 그리고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합니다. 와, 저도 효빈 학생이 꿈을 이룰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럼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충청남도 학생연극축제 발표회에
준비를 잘해서 덕상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쇼스타퍼스가 충남에도 브로드웨이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우리 효빈이와 준호 학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한국동영문화협회 중부지회장을 맡고 있고 동요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을 단체 전공만 지도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작곡 활동이 뜸했는데요. 앞으로는 작곡을 많이 해서 동요부부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동아리 쇼스타퍼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과 예산교육지원청 문추인 교육장님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담당 장학자이신 충청남도교육청 김혜리 장학사님과 예산교육지원청 이혁재 장학사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덕산중학교 김하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덕산중학교 쇼스타퍼스 단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KBS 대전방송총국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덕산중학교 친구들과 17명의 쇼스타퍼스 아들들, 딸들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와, 뭐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아주 훈훈합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목표한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쇼스타퍼스의 멋진 활동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학생들의 열정만큼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